우리 인간들은 다 각자의 재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판정의 재판관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판사석에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피고석에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정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속에 차려놓은 그 재판정에 섰던 사람들 중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사람, 주목을 끌었던 피고는 아마도 그 나경원 씨하고 박원순 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분 모두가 법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사설 법정의 판사이지만 그 두 분은 실제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를 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사설 법조인이라면 그분들은 공인 법조인입니다. 그럼에도 그 두 분이 스스로 법조인인 우리와 별 차이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통점은 피고석에 항상 남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피고석에 서지 않는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관전했습니다. 후보들이 자신을 스스로 피고석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 관점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피고석에 세우고 자신의 잘못을 용기 있게 밝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개선할 개선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인가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관점으로는 두 분의 피고석에 자신들보다는 다른 사람들로 붐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죄 혹은 자기가 속한 당의 죄로부터 출발해서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고 개선안을 내놓는 일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남의 죄, 남의 당의 죄에 더 관심이 많았고 남의 죄, 남의 당을 피고석에 앉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빈 공약을 통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가지고 일시적으로라도 표를 더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런 일도 그런 일에 몰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를 용기 있게 법정에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피고석에 세운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위대한 분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가늠하고 입을 막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음모를 써서 충직한 그 우리아를 다윗이 음모를 써서 죽게 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소리쳤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피고가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두말 없이 자신을 피고석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는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을 확립하고 있었고 아무도 다윗을 넘볼 수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선지자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 왕은 자신을 수치스러운 피고석에 기꺼이 세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신문하셨습니다. 그때 피고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피고로서 진술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물러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서서 피고 자리에 서서 자신이 피고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피고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베드로. 바울도 그랬어요. 그토록 완고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석에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질문합니다. 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가 피고석에 섰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다윗, 베드로, 바울, 이분들은 모두가 자신을 자기 법정 피고석에 세운 위대한 분들입니다. 위대한 피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약 500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에는 금요일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론 주제를 대학교 입구의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미리 게시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경에 젊은 카톨릭 수도사 마틴 루터가 친구 수도사 요한 슈나이더와 함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품속에서 서류를 꺼내서 그 정문 게시판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못을 박아서 매달았습니다. 그 서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정에서 문학사요 신학사이며 신부인 마틴 루터의 사회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다음의 논제를 토의하고자 합니다. 구술 토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서신으로라도 반드시 의견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95개 논제가 실려 있습니다. 95개 논제의 대다수가 회개와 면죄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마음 깊이 뉘우치는 것이요. 진정한 회개는 정욕을 이기는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렇지 않은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사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사제나 교황에게 있지 않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면죄부는 소용없다. 이것을 토의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루터가 교회의 문제인 동시에 신부로서의 자신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진지하게 토의해보자는 데서 다시 말해서 자신을 피고석에 스스로 앉힌 데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토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제시했을 때에는 그것이 세계를 뒤흔드는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통
남만 앉히던 그 피고석에 우리 자신을 앉힐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피고석에 항상 남들이 등장했는데 진심으로 그 피고석에 자기를 앉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피고석에 기꺼이 자신을 앉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피고석에 기꺼이 자신을 앉힌 사람은 니느웨 왕입니다. 피고석에 앉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날로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더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언할 것을 명령하시고 예언한 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예언 명령을 받은 요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다. 콧대 높던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겠구나. 그동안 온갖 교만을 떨었는데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을 요나가 했어요. 못된 아수르의 멸망을 소원하며 예언하러 하나님의 예언 명령을 수행하는 척하면서 예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으니 있는 장소에서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아수르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요즘으로 치면 그 시리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가 아니라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저쪽 서쪽 끝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데 멸망받아서 싸다. 내가 혹시 예언했다가 그 말 듣는 사람들 생기면 곤란하니까 나는 다시스로 간다. 이러고 도망갔어요. 그 뒷얘기가 2장에 나오는 유명한 물고기 얘기죠.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요나가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고 결국은 물에 던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풍랑은 잦아들었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다가 그 물고기가 땅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서 다시 살게 된 얘기. 그게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가지고 요나에게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3장 2절이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였어요. 사흘을 들여야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하루만 건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지 못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예언했습니다. 다섯 마디밖에 안 했어요. 3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딱 다섯 마디죠. 한국말로 40 띄고 1이 띄고 지나면 띄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다섯 마디였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그 성읍에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건성으로 이 말을 했어요. 큰 소리로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안 들어도 좋아. 속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무책임한 다섯 마디 예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이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들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이 아수르 제국이 중요한 때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려던 그런 야욕을 차근차근 펼쳐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의 국민의 사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운동이 번져나갈 때 사람들은 다 왕이 어떻게 할 건가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느웨 왕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망설임 없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와 조복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조복은 왕이 입는 예복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왕의 곤룡토지요. 그것을 벗었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잘못을 회개했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의 상징인 굵은 배옷을 백성들과 똑같이 입었습니다. 왕의 구분이 되지 않도록 죄인으로서 선 것입니다.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할 때 그 자기 죄를 슬퍼한다는 표현이에요. 백성은 미처 제위에 앉는 것은 하지 않았었는데 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왕이 백성들과 똑같이 죄인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자기를 피고석에 앉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왕의 이런 위대함을 보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점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피고석에 앉힐 줄 아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하셨듯이 자기를 피고석에 앉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쓰십니다.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피고석에 세울 때는 저주의 뜻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수르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요나는 피고석에 자기가 아니라 끝까지 니느웨를 앉히고 싶어 합니다. 오늘 4장에 보면은 막 화를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러나 5절 끝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참 특별한 장면입니다. 5절 끝에 보면은 그 니느웨 성 동쪽에다가 성읍 끝에 그 동쪽에다가 초막을 졌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텐트를 하나, 1인용 텐트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5절 끝에 보면 정말 니느웨가 용서받는지 그걸 지켜보려고 동쪽 끝에다가 텐트 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옹졸한 모습입니까? 아, 저 요나, 이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늘 본문을 두시고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과연 니느웨 왕이냐 요나냐,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꼭 요나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매일 너희들은 재판정을 열고 있지? 그 재판정 피고 속에 누가 있느냐? 너희가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멋진 재판정을 꾸미고 멋진 그 고소, 고발의 내용, 또 판결, 참 지혜롭고 훌륭한 판결,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피고 속에 저를 앉히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했다, 이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내려와야 할 보호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지배욕의 보호자, 이기심의 보호자, 허영심의 보호자, 너 개인에게 그런 보호자는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질문하세요. 네가 니느웨 왕처럼 벗어야 할 조복이 무엇이냐? 자기 주장의 조복,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재판관인 것처럼 자기 주장의 조복, 또 왕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불친절한 그 조복,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조복, 교만하게 재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피고석에 사람을 세우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조복, 어떤 조복을 너희가 입고 있느냐, 벗어야 할 조복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의 재판정 피고 속에 누가 앉아있느냐. 매일 피고 속에 앉히는 그 사람 대신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피고 속에 둘 수만 있다면 니느웨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답답하고 지옥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고 속에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피고에 앉히는 그날, 그토록 우리가 염원하는 종교개혁이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한 번은 세상에서 정말 빛과도 같은, 등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우리 원하자.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시작하는가? 언제 시작될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피고석에 세우고 온갖 교만을 떨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못된 말을 하던 그 습관을 끊는 나 자신, 에게서 그런 개혁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세상의 빛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지난 주간, 이제 이번 주를 향한 한 주간에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묵상토록, 우리를 왜 요나서를 묵상토록 하셨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정함이 참된 지도자, 참되게 민족을 구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자는 자신을 스스로 피고 속에 세우는 자다. 이 메시지 주시려고 요나서를 묵상케 하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족,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우리가 능력 받아요. 딴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은혜를 받는가? 우리가 서야 할 그 피고석에 우리를 세우다 보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피고석에 세우려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자리에 내 대신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은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피고의 세움으로, 피고석의 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그 귀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피고석에 섰을 때 우리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재판정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피고속에 세웠던 옹졸한 요나와 같은 모습, 요나보다도 못한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피고석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니느웨 왕처럼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충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로 세워주셔서 정말 5000년 역사 동안 바람잘날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한번 세계에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피고석에 서서 주의 은혜와 능력 받아 살아나가서 능력 있게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되,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그런 조용한 피고석에 서는 운동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들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채워지고 그 은혜와 능력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